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시도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중재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면서 한 해고자가 1년째 45m 굴뚝에서 최장기 농성 중이지만 사측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야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한옥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건축비는 낮추고 편리성은 높이기 위해서 경북형 한옥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34.5도를 보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오늘도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고 있는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은 3일 연속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도 32도로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하늘 아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연일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구와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관계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는 형식적인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질량 지역이 빠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구와 구미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삼선 구미시장 출신인 김관용 도지사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시도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을 깎은 것과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 뒤에도 도지사 공관을 경북 소유의 역사관으로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구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간 면적이 도청터의 5%를 넘는 데다 핵심 위치에 있어 대구시의 도청 이전터 공간 활용 방안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의 기업들이 그 차를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 시의 기업은 도의에서 아닙니다. 자체가 봉쇄돼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삼선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관용 기사의 조정과 중재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도청이 예천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상생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 오후 2시 엑스코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토론하고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부울경과 충청권, 호남권 등 국내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사례와 발전 방향도 알아봅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국도와 인근 항만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국도지선의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3개 광역단체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4개 광역단체가 추진 중인 국도지선은 경북 1개 노선 20.9km를 비롯해 모두 9개 노선 111.5km 구간입니다. 이들 노선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경북도 내에서는 규탄대회나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산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3.1절과 8.15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일본 규탄 대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도내에서는 울릉군과 포항 시내, 그리고 도청이 있는 대구에서 주로 분산 개최됩니다. 특히 도산하 독도재단은 대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독도 문화대전 시상식도 거의 대구에서 열립니다. 도청과 가깝다는 게 주 이유로 보입니다. 올 연말쯤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 이번 기회에 독도 행사를 포항으로 흡수해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미경실련은 산발적인 일본 규탄 행사를 포항으로 집중하고 독도 재단을 포항으로 옮기며 또 독도의 달 문화학술 행사와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도 내륙으로 갈 도청보다 포항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고 또 행사도 좀 산발적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포항시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독도 유등축제를 포항 운하에서 열 경우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상벽을 이루면서 관광 자원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제안을 내심 반기면서도 울릉군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경북도와 울릉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시책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미발 독도 거점 도시 육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행정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부산 경남 지역의 기계부품 기업 4곳을 유치해 오늘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주식회사 피라테크와 주식회사 창영산업, 주식회사 SA하이텍, 주식회사 태성테크원 등으로 내년 말 공장 착공에 들어가서 2017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들이 1,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5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일으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병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병의원 수는 8만 6천여 개로 이 가운데 50%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 강남은 의원과 치과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릉군과 27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병의원의 분포를 보여주는 병의원 밀도는 전국 평균이 0.86개로 대구 중구는 74.5개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 영양군은 0.03개에 불과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한옥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건축비는 낮추고 편리성은 높이는 게 관건인데 경상북도는 이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경북형 한옥 포럼까지 창립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한옥 대중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 모델 4가지 타입의 평면도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신세대가 선호하는 기역자형, 손님 접대와 가족 프라이버시 공간이 구별된 D급자형, 취미활동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확보된 미음자형, 안마당에 조망까지 가능한 가장 화려한 타입의 미음자 확장형으로 이들 모두 도내 전통 한옥을 참조해 개발된 것들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건립할 수 있도록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한옥 설계자와 시공업체 학계 등 43명으로 경북형 한옥포럼을 창립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현대 생활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통념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해서 경북형 한옥을 확대, 확산,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한옥 설계와 시공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과 대학 강좌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내로 한옥 진흥 조례를 제정해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모델로 개발해서 거기 지원도 일부도 하고 또 한옥 확장에 그리고 전통 문화 확산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경상북도는 이밖에 도내 8만 9,800채 한옥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밀집 지역은 한옥 진흥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한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 씨 측근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단체는 조 씨 측근들이 막대한 돈을 횡령하고도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심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400명 시민 서명문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조 씨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4, 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뒤 처음으로 국내 다른 도시의 단체 관광객이 모노레일 관광에 나섭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전문화여성센터 회원 510명을 유치해 오늘 오후 임시 전용 열차 2대를 편성해 투입하고 대구 근대골목 투어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도 3호선 모노레일과 연계된 대구 관광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며 한 해고자가 1년째 회사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기 기록인데 회사와의 입장차는 여전해서 해결 방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의 한 회사 45m 굴뚝위에서 1년째 생활하고 있는 해고자 차광호 씨. 짧았던 머리가 장발이 되고 삭발한 머리가 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1년 동안을 비닐로 바람을 막고 텐트에서 비를 피하면서 지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해로. 차 씨가 다니던 동양 최대 규모의 폴리에스테르 공장이던 한국합섬이 지난 2007년 파산하고 3년 뒤 스타케미칼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사측이 조합원 고용과 공장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지난 2013년 노동자 220여 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28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장 굴뚝에 올라간 차광호 씨를 포함한 11명은 아직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신설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계열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회사 측이 낸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차 씨와 천막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10명은 지난 3월 30일부터 매일 각각 50만 원씩 회사에 내야 합니다. 11명을 어떻게 고용하고 이 사람의 고용을 언제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이 법인 설립하는데 법인이 해산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과 해고자와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넥센을 잡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펼쳐진 홈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피가로의 호투와 8회 승부의 쐐기를 박는 박하니의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넥센을 4-0으로 꺾고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광주 원정 2연패 충격을 이겨낸 삼성은 장원삼을 선발로 연승에 도전하는데 대구 MBC는 오늘 이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 방송합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이마트가 주관하는 지역 우수 상품 품평회가 오늘 오후 2시 이마트 칠성점에서 열립니다. 이번 품평회는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고 전문가 평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열린 품평회를 통해 지금까지 40여 개 지역업체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하거나 기획전을 통해서 상품을 납품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일반인 가운데 뮤지컬 애호가 2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이른바 딤프 매니아 심사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받는데 자격은 성인이면서 뮤지컬 애호가고 딤프 기간 중 공연되는 12개 전 공연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심사단들의 평가는 전문가 위원의 점수와 합산돼 7월 13일 딤프 시상식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신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낮에도 32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33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하의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 낮에는 3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4도로 상대적으로 낮에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